충북대병원 교수진이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충북대학교병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환자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나 일반 수술, 시술 등은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온라인 투표를 통해 134명 중 84명, 62.7%의 교수가 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병원 측은 현 의료 상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